질문 나누셨습니다. IBK 경운의팀에서 브로커 도착에 대한 리드 판독을 정했습니다. 황민경 선수의 스윙이었고 앞에는 투블럭 맞았다면 정호영 선수의 오른손 중지 내지는 약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볼이 손가락 위로 지나갈 때 미세하게 이 음영이 생기거든요. 그럼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노터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RBK는 1세트 비교 판독 없습니다. 10대10 중반, 10대10 상황에 왔을 때 네. 그 상대의 리시브가 살짝살짝씩 지금 흔들고 흔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10대10 동점 메가 어렵게 받았고 펌프는 왼쪽으로 갑니다. 한쪽으로 타고 때립니다. 펀치아웃. 아, 이걸 각도를 만들어내네요. 타점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면 황민경 선수가 완전히 블로킹을 오른쪽으로 다 쏠리게 만들었다가 예. 마지막에 때릴 때는 거꾸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때렸습니다. 역시 황민경 선수만의 기술이 될 것 같아요. 도란이 잡고 변해서 뒤로 옵니다. 백시로 높게 만들어내면서 시간이 있습니다. 볼 밑에서 셋업 왼손으로 긁어내립니다. 앞에서 이그 뒤로 낮은 푸싱 뒷공간 밖에 떨어지는군요. 공격 범칙 조금 급해요. 왼쪽도 조금 채워줄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뭐 오늘 정관장의 전체적인 패턴을